24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 패스트트랙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된 의장에게 제출하고, 과반수.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기명 투표? 아, 이게 좀 문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요거는 중요한 정족수예요. 산소는 의견이에요. 자, 재적 의원 5분의 3. 엄격해요. 이거 통과하려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이거 할 때도 그 요건 통과하기 위해서 막뭐 사보임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재적 의원 5분의 3도 기억하고. 근데 기명 투표 X. 무기명 투표. 그래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하는 게 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는데, 총괄이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도를 무기명 투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 심소를 심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축조심사가 뭐예요? 보시면, 축조심사란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일. 특히, 재정법률안, 처음 만들어진 법률안하고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게 좀 처음 만들어지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체계가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안을 한 조항씩 하나하나 낭독하면서 이렇게 심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들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는 반면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정 법률안, 처음 만들어지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결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의 무제한토론 종결론을 제출할 수 있는데, 동의가 제출되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여기서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자, 요 뒤에 것도 중요해요.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냐고 표결한다. 최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돼서 요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시험을 만약에 출제한다면 고. 왜냐하면 헌재 판례에서 고게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법률안과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제출해야 된다. 자,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데 예산안은 더 많아요. 50인 이상.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30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50명 이상. 그래서 30명 이상, 50명 이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회의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에 위반 X. 실질적 내용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위임 없이 법률을 정리하도록 그러한 정리가 의결된 법률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닌 한 헌법 입법조차 위반되는 볼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의결된 법률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체계, 형식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담금은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하고 정책 실현적 부담금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부담금. 자, 행정법상에서는 이제 요 헌법에서 논의하는 부담금을 그 부담금 내에서 특별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특별 부담금. 자, 재정 충당 목적 부담금하고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재정 조달 및, 자, 재정 충당 목적 부담금은 재정 조달 충당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사업의 재정 충당을 위해 학교 시설 확보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저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는 텔레비전 방송 등의 특정 공익 사업의 재정 충당을 위한 TV 수신료라든지 학교 시설의 확보를 위한 학교 용지 부담금. 왜요? 재정 조달 목적.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 뭐예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를 들어 수입 먹는 샘물을 억제하고 수질 개선을 위하거나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농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 실현을 위해서 재정 뭐 조달 목적보다 이런 거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개발 제한 구역 훼손 부담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밀 부담금 이런 게 어떤 특정 정책 실현 목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담금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재정 조달을 하기 때문에 공적 과제가 수입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 되는데 후자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은 공적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상태에서 이미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태에서 위축되는 거죠. 뭐 과밀 억제 부담금을 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딱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저요 의미가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 그래서 그 부과가 헌법적 정당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원칙은 조세로 하되 이제 뭐 이렇게 조세로 할수 없는 어떤 영역, 조세로 포괄되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부담금 납부보다는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자, 부담금 개념과 관련돼서 조세 감면. 자, 조세를 하려면 자, 조세와 관련된 여러분 이제 조세와 관련된 판례나 이런 걸볼 때는 조세는 형벌에 준해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형벌, 감옥에 가면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기본권에 엄청난 그 제한을 중대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엄격한 요건에서 이게 가능하죠. 마찬가지죠. 조세 법률주의. 자, 조세를 보면 뭐 예를 들어 그 세금을 예상치 못한 세금을 한 3천만 원딱 부과 그 고통 감옥에 가는 거에 준해서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 그래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 그러니까 형벌 부과하는 것처럼 죄형 법정주의처럼 조세 법률주의가 되는데 그러면 조세를 감면해주면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근거 조세 깎아주는 거 역시 법률로 정해야 돼. 조세는 조세 법률인데 조세를 깎아주면 좋은 거면 법률로 정해? 이건 좋은 거니까 그 법률 없이도 이렇게 할수 있지 않냐? 아, 정하여야만 한다. 왜? 조세를 내가 안 내면 국가 사업을 이렇게 막하는데 내가 안 내면 결국은 딴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야. 그걸 뭐라 해요? 전가관계라 하죠.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조세 전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감면받은 누군가는 더 많이. 그래서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을 정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어느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 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이 아니라 원칙은 조세로 가야 부담금 조세에 대한 관계는 어디까지 예외죠. 그래서 어떤 공적 과제는 재정 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수신료는 아까 봤죠? 특별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시청하는 대가? 그래서 특정 이익 혜택이나 특정 시설을 사용 가능한 금전뿐 수익자 부담금. 텔레비전을 그 여러분들 그뭐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면 텔레비 그요 공과금 그 지로용제 2,500원 이렇게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 TV는 있나요? TV 안 보는데 안 보는데요? 이렇게 소용없어요. TV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사 텔레비전 방송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 수신하기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 대상이에요. 그 TV 안 보는데 소용없어요. TV 있어요? 없어요?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익자 부담금이 아니라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게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진단의 특별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 아니라 예산은 일정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은 모두 구속, 국가기관은 구속하는데 일반 X. 그래서 국회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 대상에 국가기관의 내부적 절차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에요.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법률과 같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 X.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홍남기 그분이 이제 그 정부를 대표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 반대해서 뭐그그뭐 민주당이랑 막 대립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헌법 57조 예비비는 총액으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년도 국회 차기 국회. 차년도 국회는 내년에 열리는 국회고 차기 국회는 뭐예요? 정기회 말고도 임시회도 있죠. 임시회 기간은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짧게는 뭐 며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 다음 회기. 자, 그게 이제 차기 국회. 임시회, 요 임시회 다음 차기 국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한다. 예비비 지출은 그 다음 회기 국회의 승인. 왜 그래? 예비비 개념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 예산의 부족에 충동하기 위해 예산에 계산되는 비용.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우에, 자,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2020 소방관부 문제가 그 뭐,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법률 또는 적법한 절차로 해가지고 틀리게 앞에서 집어넣게. 자, 정부는 자 승인하고 승인은 사후 승인은 사후 승인 사후 행하고 나서 나중에 동의는 사전 동의예요. 미리 자 국채 모집하거나 예산안의 국가 부담에 계약을 체결할 거는 미리. 자, 국채 모집, 예산안의 국가 부담을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 사후 승인이 아니에요. 미리 국회 의결하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다. 자, 소방관 문제요. 이를 추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배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배정도 안 되고 집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미리 배정할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다. 세련되게 문제를 구성했죠. 헷갈리게. 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는 조사위원회 중간 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 없이 조사위원회 활동에 단축할 수 있다. 의결을 거쳐. 자, 의결을 거쳐서. 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요거 시험에 잘 나요. 본회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중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의결하지 않는 이상 특별광역시 도이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인데, 뭐냐면, 자, 요게, 그러니까, 시도하고 시군구 두 개인데, 그걸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국정감사 대상은, 자, 지방자치특별광역시도. 1호, 2호, 3호 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도 말고, 조구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시군구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자, 요걸 묻는 문제였어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의 탄핵 대상자로, 자,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도
탄핵 대상자예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뭐그 민주당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만약에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어떤 뭐 행위가 이제 드러나면은 뭐 이제 장모님이라든지 뭐 요즘 막 문제가 막 그러니까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 검찰총장하고 만약에 어떤 연관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은 탄핵 대상자가 되긴 되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 그럼 어디에? 자, 헌법에 탄핵 소추를 할수 있는 그 기관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검찰청법하고 경찰법에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냐면 검찰총장도 검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경찰청장이 직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검찰청법하고 경찰법에 규정돼 있어요.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조문. 65조. 뭐 이렇게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행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할수 있다. 국회는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매년 정기의 집회일이 언제예요? 자, 조문 확인해서 9월 1일이에요. 정기 집회일. 9월 1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 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의 기간 중에 그 정기의 기간 전에 해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의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 우리나라에서는 자, 국정감사 와 관련된 헌정서는 중요해요. 자주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및 62년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도입하였으며 국정감사제는 언제 폐지가 됐어요? 유신헌법. 요게 중요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신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했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계 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며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에 따라 한다. 아까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자,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비교섭단체, 예를 들어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상임위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니에요. 보시면. 자, 조사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거부,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이래야 좀 공정해지겠죠? 이것도 시험이 많이 나죠. 자격심사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 30명 이상의 연서로.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로. 그래서, 자, 의원이 다른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석방 요구 절차.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 특별정수 다 기억을 해주세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된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요게 잘안 외워져요. 그래서 요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현재 회동 체포 구금 X.
자, 현재 회 동, 체포구금 X. 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귀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자, 현재 회동 체포구금 X.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귀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현재 회동 체포구금 X.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맞는 지문. 헌법조문.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을 좀 넓혀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입니다. 면책특권의 대상을 넓혀주기 위한 해석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말장난에 속아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문제예요. 못하였다면 하였더라도를 바꾼 거예요. 못하였다면인데 여기를 요거를 여기에 갖다 놓고 하였더라도를 요 조사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로. 아주 세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면책특권 대상을 넓혀준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는 헌법에, 자, 품위유지 의무는 국회법에,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헌법에는 겸직금지 의무, 청렴의무 국가이익 의수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이렇게 있는데, 품위 유지 의무는 국회법. 자, 이게 뭐, 뭐 이런 걸 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종종 시험에 나와요. 의원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 예외 없이가 아니라, 아니, 국회의원이라도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직무상 그걸 남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집, 어떤 건물 갖고 있으면 그 임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으면 그런 거 활용할 수 있게 돼.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등 목적한 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데,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도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직무와 상관없잖아.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게 그러하지 아니하다.